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본쌤입니다. 틀린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흔히 하는 틀린 표현은요. 아, 저 잘 먹었어요. 아, 저 영화 잘 봤어요. 뭐 책 잘 봤어요. 우리는 평소에 뭐를 잘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영어로 옮길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저 쿠키 잘 먹었어요. 누군가가 이제 쿠키를 구워서 온 거예요. 좀 드시라고. 그래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우, 쿠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럴 때 저 쿠키 잘 먹었어요. I ate the cookie well. 이렇게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 않잖아요. I, 나는 ate, 먹었다, the cookie, 쿠키를 well, 잘, 그렇죠? well이란 말이 잘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좀 여기서는 어색한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원어민스럽게 자연스러운 표현은 뭘 것인가? I enjoy the cookie. I enjoy the cookie. I enjoy the cookie 라고 표현을 해야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 well이 잘이니까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약간 표현 차이인 것 같아요. 이 well이 영어의 느낌에서는 우리가 지금 음식을 쿠키를 잘 먹었다는 거가 굉장히 맛있게 잘 즐겼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well은 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뭐 I can speak English well. 그래서 나 영어를 정말 영어 능력이 정말 좋다. I can swim well. 나는 정말 수영을 정말 잘한다. 수영 능력이 좋다. 이런 느낌, 이 능력의 느낌으로 잘의 느낌이 well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 잘 봤어요. 쿠키 잘 먹었어요. 책 잘 읽었어요. 그럴 때 이 잘은 뭔가 막 능력적으로 막 뛰어나게 잘 보고 잘 먹은 게 아니죠.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뭐 1분 만에 다 먹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즐겁게 정말 기분 좋게 잘 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의미 뉘앙스의 잘이기 때문에 이게 영어와 가장 가까운 느낌은 enjoy가 가장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쿠키 잘 먹었어요. 이거를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런 느낌 하고 싶으면 I enjoy the cookie 이렇게 표현하셔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요즘 막 유튜브 비디오 많이 찍으시잖아요. 유튜브 비디오 보여주는 너무 재밌게 잘 본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네 비디오 잘 봤어. 이거를 I enjoyed your video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 볼까요? 누군가가 책을 빌려줬단 말이죠. 책을 빌려줘서 잘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읽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I enjoyed your book 이렇게 표현하셔야 한다는 거죠.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 잘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럴 때는 well이 아니고 enjoy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well은 뭐다? 어떤 능력입니다. 뛰어난 능력, 정말 뭔가를 정말 잘한다는 거죠. 수영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 느낌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